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은혜가 있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린 지금 팬데믹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린 여전히 뚫고 가야 됩니다. 뉴노멀의 시대, 새로운 기준들 속에서 우린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한 30, 40%의 직업이 없어질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직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때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 시대를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그건 오직 성경입니다. 저는 말씀밖에는 소망이 없고 말씀밖에는 우리를 인도할 방법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기적으로, 승리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의 큰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전히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야 합니다. 여러분도 요단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가나안 7족을 정복하는 것 같은 승리를 원하십니까? 우리 말씀에서 그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요단이 갈라지는 일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삼위를 갖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요. 그런데 잘 보시면 건너지 않아요. 우리 앞에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흥분해요. 그들이 뭐라고 지금 보고하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이런 보고를 듣고 흥분하지 않을 지도자가 있겠어요? 그는 흥분 가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 그러고 다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요단 앞에 딱 서서 여호수아가 멈춥니다. 그리고 3일을 거기 머물러요. 왜요? 왜 3일을 머물죠? 자기 열심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혜로, 정탐꾼들의 보고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방법, 그분의 도우심, 그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3일을 머물며 그 음성을 듣는, 그 방법을 구하는, 그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꼭 가져야 되는 시간이 이 3일입니다. 리서치도 좋고요.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를 만들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3일의 3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3일.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3일. 여러분, 이 3일이 이 여호수아의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 팬데믹이 시작되고 예배가 다 클로즈 됐을 때 100일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
100일 기도가 저는 3일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뭐 50%로 줄었다, 뭐 30%로 줄었다, 뭐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고 그분의 은혜를 구했고 그분의 방법을 구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십니까? 방법도 좋고 연구도 좋은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일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일이 우리의 승부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고 성결이고 순종이에요. 참 신기하죠? 배를 만들라고도 하지 않고 뭐 돌아가라고도 하지 않고 댐을 만들라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곳을 떠나서 그들을 따르래요.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이 앞서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앞장서시겠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간다는 건 내가 앞장섰게 너는 내 뒤따라와. 내가 요단으로 들어갈게 너는 그 뒤따라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게. 내가 앞서가는 이유가 뭐예요? 4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는 여기 안 가봤어. 그래서 너 길을 몰라. 내가 길잡이가 돼줄게. 내가 길잡이가 돼서 앞서갈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에 가는데 두려울 게 있겠어요? 저희 둘째 녀석이 엄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참 지혜로운 게 새로운 곳에를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엄마 손을 안 잡습니다. 제 손을 잡아요. 놀이동산을 간다. 절대 엄마 손을 잡지 않아요. 내 손을 잡고 아빠가 이거 해봐. 야, 나도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아이는 꼭 새로운 곳에 무언가 두려움이 있으면 항상 저예요. 엄마도 필요 없어. 딱 저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주는 안정감이라는 거. 아버지는 슈퍼맨 같거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따라오면 돼.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라 그래요?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이 되게 하래요. 그러니까 1규빗이 45cm니까 2천 규빗이면 900m입니다. 900m. 900m의 거리를 두고 오래요. 그 이유는 가까이 가서 잘못되면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언약궤 잘못 만져서 재앙이 임하듯이.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또 너무 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00m라고 하는 건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말씀이 앞서가는 것을 잘 따라오라는 모두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고 어떻게 가시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면 절대 실패 없어요. 처음 가는 길, 새로운 시작 말씀부터 구하세요. 절대 말씀과 성령을 앞서시면 안 돼. 말씀과 성령이 앞서 가시면
그 길은 안전하고 그 길은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 말씀으로 되냐는 거죠. 방법이 있어야지. 이 시대를 알아야지.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의 전문성이 있어야지. 우리는 늘 그걸 앞세우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말씀부터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절대로 말씀과 성령을 앞서지 마시고 그분 따라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 여기 지금 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래요. 그 성결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계속 말씀을 얘기하시고 성결을 얘기하세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아니 제가 리더면 답답할 것 같아. 아니 알겠다고 하나님 말씀도 좋고 성결도 좋은데 어떻게 넘어가라고요. 나는 자꾸 방법을 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원론만 얘기해. 원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냐?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이 뭐죠? 여러분 성결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결은 삶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성결하라는데 성결이 뭐라고요? 옷을 빨래. 옷을.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쩌지라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제가 사역을 앞두고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분주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하고 이 단에 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담으려면 그릇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원하냐? 옷부터 빨아. 옷부터. 청소부터 해. 정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4절에 그래서 그들이 옷을 빨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삶을. 정결한 삶을. 삶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 같은 문제가 앞에 있을 때 마음이 분주하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자꾸 방법과 계획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여러 것들 때문에 밤새 정신없이 뛰고 헤맬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합니까? 나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그거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저 너희는 내 기적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결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성결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요. 이 성결을 준비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크게 한대. 크게. 얼만큼 크게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 여호수아도 무언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안 주시고
언약궤 메고 가고 성결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 믿어. 성결을 준비해.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는데 모세같이 높여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돼.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를 보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성결입니다. 성결. 그 은혜를 담을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모세 때는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지팡이 내밀면 갈라진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 볼까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래요. 물속으로 쫙 들어가래. 그러면 물이 멈출 거래요. 이게 지금 남 얘기니까 우리가 쉬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내 얘기면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때 물은 막 강에 넘칠 만큼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발을 내디드래요. 그럼 갈라진대. 홍해가 갈라질 때는 쫙 해서 물벽이 서는 걸 보고 갔잖아요. 보고 가는 건 쉽단 말이에요. 발을 딱 담그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할 거야? 딱 들어갔는데 안 갈라져. 근데 계속 들어가래. 아니, 가도 돼요? 이거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로 먼저 들어가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가서 길을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길을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쉬운데 가슴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아니, 그냥 모세처럼 이렇게 쫙 지팡이 하나로 갈라주시고 그리고 들어가면 얼마나 쉬워요. 백성들도 막 다 보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발을 내디드래요. 근데 하나님,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근데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메고 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발을 내딛는다고요. 그런데 13절에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여기서 요단물을 밟다라고 나오죠. 밟다. 이 물을 밟는다는 건 대적의 세력을 밟는다, 제압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강을 제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강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주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물을 마른 땅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물은 혼돈이고 방해하는 대적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물이 딱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벽이 서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너잖아요.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제압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왜요? 이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나안의 죽은 신과 대조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 만든 거고 돌을 깎아 만든 거, 생명 없는 죽은 것들.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분은 나 여호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11절에 온 땅의 주라 그랬어요. 온 땅의 주. 이스라엘만의 주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주, 열방의 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이 일을 능히 하신다는 것.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 아십니까? 사실 조금 늦었어요. 팬데믹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요 놀라운 일을 이룰 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좀 지나고 한대요.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새가 둥지를 짓는 거 보셨습니까? 새가 둥지를 언제 짓는 줄 아세요? 비바람이 불 때 져요. 왜? 평탄할 때 졌다 비바람이 불러 날아가면 안 되니까 비바람이 부는 날 새 둥지를 져요. 누가 새가 머리 나쁘다고 새 머리라고 뭐 이래요. 새 머리 좋습니다. 비바람을 견딜 둥지를 진다고요. 우리 새한테도 배워야 돼. 지금이 무언가 할 때예요. 제가 작년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동부에 저희 제자 한 명의 교회를 개척을 시켰어요. 제가 그 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전사님 개척해라. 목사님 지금 팬데믹인데 무슨 교회를 개척합니까? 내가 도와줄게 개척해. 아유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생각을 좀 바꿔봐. 개척교회가 뭐가 어렵냐? 돈 없잖아. 장소 없잖아. 사역자 없잖아요. 지금 개척을 하려면 예배 장소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팬데믹이니까 예배 장소 필요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돼. 전사님 교육부 사역자들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면 돼. 지금 뭐 가정교회 운영할 수 있는 목자들이 있어? 없죠. 지금 훈련하면 돼. 지금 개척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야. 그 전사님이 순종하고 개척을 했어요. 12명이 개척했는데 지금 1년 지나서 33명이 주일 출석합니다. 그것도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지난 5월달이죠? 5월달부터 현장 예배 시작했는데 헌금 다 모아놨으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없어. 장소도 다 구하고 진행하는 것도 여유를 가지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쉬운 때는 없어요. 완벽한 때도 없다고. 문제는 뭐예요? 발을 내딛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척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 내딛는 걸 못해서 기적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이 어려운 때 통과하고만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세계 선교 마무리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발을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 앞서 가시면 그분 앞에 성결을 준비하고 우린 그저 그분 뒤따르는 믿음의 행진만 있으면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잘 보세요. 뭐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결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종만 있으면 된다는. 나머진 누가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자, 3일의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 뭐죠?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들이 지금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물벽이 어디 섰나 한번 볼까요? 16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대요. 이 구절을 사람들이 잘 못 읽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은 그 자리에 물벽이 섰어요? 아닙니다. 지금 발을 내딛은 그곳은 여전히 물이 흘러요. 물은 어디에서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의 변방에 섰어요. 이것을 약 한 17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제가 한 17마일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LA 올라가는 길에 시타델 아울렛 있죠. 거기까지가 딱 한 17마일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벽이 거기 섰어. 그럼 내 눈앞에 물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있다고요. 이건 강이잖아요. 흐르는 거예요. 17마일 저 멀리에 물벽이 섰다고. 저 멀리에 물벽이 섰으면 흐르던 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발을 내딛은 그곳에 물은 여전히 있어. 이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이 큰 강이 17마일 저 바깥에서 흐르는 물이 내가 가시적으로 변화를 느끼려면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나야 여기까지 있던 물이 요만큼 내려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마른 땅을 건너려면 최소 6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못 견뎌서 기적의 주인공이 못 돼요. 발을 내딛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저기 물벽을 세우셨어. 이미 일하셨다고요. 그 물이 빠지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네.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네. 발 빼. 안 그러면 죽어. 발 빼요? 발을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물벽은 무너져요. 다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발을 빼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도 거두어들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물벽을 세우셨다고. 내 눈앞에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예요. 에무나의 뜻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버티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버티는 거래요. 버티는 거래요. 그게 내 눈앞에 현장에 현실이 될 때까지 버티는 거래요. 버티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은 900m 뒤에서 모두가 이걸 보고 있어.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아, 이제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이 모세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서 있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두렵지 않았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그 확신이 없었다면, 그가 말씀과 그 성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준비됨이 없었다면 여호수아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것을 견뎌요. 제사장들 그 자리 있어.
움직이지 마. 백성들 동요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봐. 그때 물이 줄기 시작해. 물이 줄네. 물이 줄네. 그러면서 그 물이 다 없어지는 그것을 보고 그들은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000번째를 한 그 기도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물벽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중에 내 눈에 아무 변화가 없어서 답답한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자리에 서 있어요. 견디십시오. 버티면 돼요. 제가요, 결혼을 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사업이 쫄딱 망하셨어요. 정말 쫄딱이라는 표현 크게 하시던 그 사업이요, 진짜 딱 만불 가지고 미국 들어오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오갈 데도 없고 딱 그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 그러잖아. 장인어른이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영접을 하세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 있고 뭐 여러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한국에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할 때 하여튼 뭐 별별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장인어른이 어디 계실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모부님이 제주도에 별장처럼 쓰는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머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면서 장인장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떠나오는 날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장인어른 교회를 지실 겁니다 그랬어요. 저에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를 지을 거다. 장인어른 교회를 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물벽을 세우셨는데 물 빠지는 시간을 기다리시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저는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부모 버린 자식, 저게 무슨 사역자냐, 저게 오갈 데 없이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모를 저렇게 버리고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저희 사모가 정말로 불평 한마디 없이 그걸 다 받았어요. 정말 귀하게 키운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갓집에서는 정말 딸 저거 다 소용없다 그럴 만큼 밤마다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제주도가 얼마나 이 육지 사람의 배척을 하고 또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도 안 줍니다. 장인은 거기서 먹고 살려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워낙 열심이고 자존심도 센 분이니까 그냥 힘든 일이라도 하면서 버티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갖고 어차피 뭐 그런 거 기도나 하자 그러고 김밥 두 줄 사가지고 한 시간을 걸어가면 한라산 기도원이 나와요. 거기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고 며칠을 갔다 오는데 보니까 기도원이 막 엉망이죠. 거기 이제 할머니 목사님 전사님 두 분이 그거를 관리하는데 너무 엉망이니까 원장님 제가 이것 좀 정리하고 치워드려도 될까요? 아유 그럼 너무 감사하죠. 장인어른이 원래 그 인테리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 한국의 큰 단지도 다 하고 그러셨던 분이니까 그 자기가 한다고 그 해서 뭐 보일러도 고치고 부엌도 고치고 뭐 목욕탕도 고치고 본당도 고치고 그걸 몇 개월 동안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거기 기도하러 올라오던 목사님 한 분이 장인어른 보고 그러더래요. 저희가 지금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좀 지어주십시오. 여러분 별로 놀라실 않는데요.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장인어른이
나를 뭘 믿고 부탁을 하시냐고. 아니, 내가 여기서 몇 개월 동안 이 일을 하시는 걸 봤다고. 자기가 교회를 져야 되는데 참 맡길 사람은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데 집사님이 딱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어달라 그래서 장모님이 놀래갖고 미국으로 전화하고 안전도사 말대로 교회 짓게 됐다고. 내 말대로가 아니죠. 그러면서요 그 목사님이 통장번호를 달려드니 1억을 넣어주더래요. 공사 시작하라고.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누군 줄 알아요. 그러고 건축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한테 사례비 받지 말고 하십시오 그랬어. 아니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대는데 난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시라고. 어차피 없었잖아요. 어차피. 예? 어차피 없었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해에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뽑혔어요. 제가요 장인어른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울었어요. 믿음도 없는 분,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그런 어른이 사위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 고생을 하면서 저도 밤마다 갈등을 했어. 모셔와야 되나? 기도함은 아니고 그 욕을 먹으면서 버틴다는 게 나는 괜찮아. 우리 사모가 너무 안 된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그때 포기하고 발을 걷었다면 우리 장인어른은 교회는 지어보지도 못해요.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물이 빠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더라고요. 그 교회를 짓고 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도 져주세요. 우리도 져주세요. 나중에는 서울에서도 져주세요. 그래서 교회 짓다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다고. 이것을 과연 내가 맞는지 의심이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버티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든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여호수아가 버티면 시간은 여호수아 편이에요. 물벽이 섰잖아요. 물은 빠진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 이 버티는 자리에 서는 것. 지금 팬데믹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잘 버티셨어요.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4장에 보면 요단에서 돌을 가져다 기념하라고 얘기해요.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4장 7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하죠? 이 기적은 너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계속 경험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돌 가지고 성을 쌓으면 너와 나를 구분하지요. 그러나 돌로 기념비를 만들면 너와 내가 함께하는 것,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일을 하고 나서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길을. 나뿐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영이 동일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도 요단이 갈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간증을 해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해요? 물벽이 서는 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버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만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나 한 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주님도 똑같이 열어놓고 계시잖아요.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이제 여러분들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이끌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